자,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 아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단말기를 좀 싸게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 요금제나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온라인에서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 네. 따로 유심칩을 사서 여기에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소위 자급제 이 어. 방식으로 개통을 해서 쓰실 수 있는데 이때도 대리점에 굳이 안 가고 스스로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알뜰폰 업체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요금제 할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통신 3사 중에 이제 온라인 요금제를 먼저 수, 출시한 곳이 있어요. KT의 오. 경우에는. 네. 올해 1월에 5G 요금제 중에서 그한 달에 37,000원짜리 요금제를 제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기존 요금제에서 갈아타시려면 여기 위약금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음. 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따라서 최저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는데 관련 내용도 잠깐 보고가겠습니다 현재 통신 3사의 가장 싼 5G 요금은 모두 4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정부는 통신사들과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더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하순부터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단말기 이용자는 더 저렴한 LTE 요금제를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단말기 이용자도 대량 데이터에 맞는 5G 요금제를 쓸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일단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렴해지면 좋을 것같아요그 양이 잘 맞으면 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5G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이상인 점을 감안해 중고가 요금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KT는 내놨고, 타사는 지금 곧 내놓을 예정인데, 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큽니까? 일단, 우리 데이터 사용량들을 고려를 하셔서, 일단 저 요금제들은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고요. 네. SKT나 LGU 플러스는 우리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서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 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거기서 심의가 돼야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음.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선택할 때 대부분 좀 저렴하기는 한데, 네. 데이터 이용량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지는 않은지 요거는 음. 꼭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하고 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달 동안 20기가바이트 정도 사용을 하는데 3만 원대 요금제에 내가 그 정도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혜택이 되는 요금제가 맞습니다. 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KT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요금제를 뭐 추가로 다른 것도 내놓는다고 하지만 올해 여름까지만 한정판으로 출시를 하겠다. 어, 그래요?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고요. 온라인으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기존 요금제에서 갈아타시면 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런 그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어느 정도일 때 3만원짜리 온라인 계급, 저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18.8GB거든요. 네. 그거 이상을 주는데 3만 원대 요금제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고 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요금제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용량을 충분히 주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뭐 매월 영화 티켓을 준다든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통신 요금제 말이 좋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소비자들이 일일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요금제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좀 쉬운 방법은 없나요? 일단 나를 얼마나 묶어두느냐. 여기에서 이 요금제에 최소한 얼마 이상 그 묶여 계셔야 합니다.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시지원금의 경우에는 약간 출시한 지 오래된 폰들의 경우에는 6개월만 요금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데이터 별로 사용 안 한다. 뭐, 출퇴근길에 뭐 영상 같은 거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용량을 줄이면서 요금의 기본 요금 좀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나는 평균치 이상으로 사용하는데 요금을 줄이고 싶다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판 요금제인데 굉장히 혜택이 좋은 것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데이터도 두 배로 주고 여러 가지를 얹어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청년 전용 요금 선택하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네. 자, 지난달 말은 22년 만에 제4 이동통신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동안 제4 이동통신사 선정한다 한다 하고 계속 무산됐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돈 문제거든요. 네. 여기에서 추가로 기지국을 깔아야 한다는 점들, 그리고 추진 일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통신 3사가 이 과점하는 체제가 옳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게 이른바 카르텔이라고 보아서 이 체제를 깨기를 원했는데 기지국을 충분히 설치할 만큼 자금력을 갖춘 회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5G 그 이번에 낙찰받은 그 주파수대를 네. 통신 삼사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마음에 들게 제공할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제 4회 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내년 상반기에 전국망 통신 서비스 개시를 추진하면서.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습니다. StageX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한 고객 중심의 파격적인 요금제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혁신적 리얼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제4 이동통신사 출범하면 소비자들한테는 네.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 아니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로 파격적인 요금제가 나올 거냐 그게 관건인데 5년 동안 6,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음. 여기에 주파수 낙찰받은 4,30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존 망을 당분간 빌려서 쓰겠다고 하니까 로밍 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알뜰폰 사업자하고 얼마나 차별화가 될 것인가. 음.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뷰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